물 먹어. 물 먹어. 빠지지 말고 더 먹어. 됐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안녕하세요. 들. 요. 제가 한 4, 5일 전에 영상에 두릅 산행을 일요일부터 하면 될 거라 생각해서 올라왔는데 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지금 두릅이 어떻게 됐을지 총알은 텄지만 자랐을지 안 자랐을지를 잘 모르겠다는 요. 지금 뭐 아래 지방에는 뭐 두릅이 다 됐다 그랬어요. 두릅이 다 됐다 그러던데 이쪽 경기 북부 지방 강원도 쪽에는 이제 시작이고 또 내일하고 모레 뭐 이틀 비가 꽉 잡혀 있고 여튼 뭐 비도 죽은 비도식이고 얼마큼 총알을 쳤는지 일단 확인차 두릅 엄나무순 요 두릅이 터지긴 터졌는데 제가 예상하건대 원래 오늘부터 조금 더 많이 얘네들이 크기가 한 요렇게 검지손가락만큼 요렇게 컸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래 요만큼 컸어야 되는데 비가 너무 지금 봄 가뭄이 심해서 얘네가 터졌긴 하지만 많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요 정도 더 컸어야 되는데 이제 얘네가 이 정도 컸어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밖에 안 컸다는 아 비가 근데 또 뭐 내일부터 또 3일 동안 봄비 치고는 많은 양이 내린다고 하니 얘네 또 비 맞으면 또 금방 커버리니까 그때를 기억하며 또 조금 더 큰 애들이 있나 어슬렁 거려 보겠. 7 생 7 요쪽에 두릅보다 더 쌉쌀하고 두릅보다 더 많이 찾는다는 엄나무순 터졌어 요걸 맛보고 싶긴 하지만 아 너 이놈의 새끼 너 자꾸 너 조그만 것들 채취할래? 할 수도 있으니 영상을 끄고 엄나무도 터졌어 지금 보시면 정말 이 두릅하고 엄나무 순하고의 쌉싸름한 맛은 훨씬 더 얘네가 강하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두릅보다는 엄나무를 더 좋아하는데 아주 맛있다는 엄나무순 그리고 이제 한 며칠 더 있어야겠지만 얘네들을 채취해서 고추장 장아찌 고추장 넣고 매실액 넣고 설탕 좀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요딴 식으로 해서 고추장 장아찌 담그면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채취식이 돌아오면은 7 일로 와라 너 배 있다 거기 너 말 안 들어 너 지금 너 내가 영상 어? 응? 일로 와 더 일로 더 와 일로 7 일로 와 아휴 네 맘대로 해 여튼 이제 두릅과 이 엄나무 채취하면은 영상에 또 맛 좋은 두릅 장아찌 엄나무순 장아찌 요렇게 터졌어 이쪽에도 두릅이 요렇게 이건 따도 돼 이거 몇 개 따가서 집에서 먹어도 돼 어우 뭐라 저쪽도 이렇게 요 정도 크기로
뭐 내일 모레 비 맞으면 뭐 진짜 한 3일 있으면은 끝장납니다. 끝장나. 끝장나. 이쪽 옆에도 엄나무 순이 이렇게 3일 후 아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쌉쌀해. 오, 좋은 둘이 크다. 오, 잠깐만 봐. 어디 보자. 오, 저놈은 까먹어도 되겠어. 어디 보자. 어디. 아따가라. 어이씨. 어, 요거는 채취 가능. 이거 채취해도 욕 안 하겠어. 어우, 올해 처음으로 딴 두릅. 7. 지쳤어? 야, 지쳤어? 야, 너 그러면 여기 잠깐 기다려. 갔다 올 테니까. 어?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있어. 어? 갔다 올 테니까. 어? 쌩까냐? 야, 너 얘기가 되나 내가. 야, 갔다 온다고. 어? 야, 칠. 알았지? 갔다 올게, 여기 있어, 어? 아, 알았어. 어, 여기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어? 어, 갔다 올, 있어, 여기서? 어, 자고 있어. 내가 갔다, 혼자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왜? 야, 갔다 올게. 같이 가? 그래, 같이 가자. 이제 두릅들이 확실하게 총알이 다 터지고 또 내일 모레 이틀 비가 또 넉넉히 와준다고 하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다가 다니시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렇게 다시 장화 신었습니다. 이제 뱀도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안전산행 부 많이 여튼 7 가자 이제 집으로. 힘들다. 어? 7 가자. 아따 가라. 가자 7 아따 가라.